자, 오늘은 GT5를 엄청나게 오래 한 사람들도 모를 수 있는 오디션 촬영장을 리뷰해볼 거예요. 먼저 가기 전에 이튼의 미디엄 앤 엔터테인먼트, 여기서 세 번째 이쪽에 보시면은 오디션에 관련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예, 라지로 안 얼굴이에요. 관련 영상을 보고 갑시다. 스타트. Fame or shame. 영이냐 구룩이냐. 그렇죠, 바로 이 장소예요. 제가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아레나 경기장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출발.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은 아레나 경기장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참고로 온라인에서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 모드에서 트레이너를 사용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사람들이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별로 된 조각성이 있고요. 아, 저 이거 알아요. 인텔 사이트에서 봤던 그 오디션 그거. 그래, 여기만 자판기 있고 쓸 수 있어요. 아, 시원하구만. 그래, 길을 쭉 따라오시면은 이쪽에 진짜 입구가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고 옆에 내리막길 왼쪽 오른쪽,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에 보시면은 안내 문구가 써져 있군요. 오디션 중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확인. 출발 선택 하이버 같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여기 사람 두 명이 대기하고 있군요. 그리고 여기는 뭐 장비 같은 것들이 있고, 보시면은 여기 건너편에서 이제 오디션 촬영이 진행되는 거죠. 그냥 되게 심플해요. 여기 이렇게 천이 그냥 내려와 있어서 이거를 뚫고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는 고성능의 카메라가 있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빵이야. 보시면 깨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튼튼해요. 그리고 이쪽에 의자가 세 개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등 표현, 이거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빵이야. 여기도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가 몇 개죠? 1, 2, 3. 조명 같은 경우는 제가 총으로 쓰면 전기가 오르는 효과가 납니다. 그렇다면 위도메이커 발사. 발사. 아, 이 디테일, 이 펄럭펄럭인 디테일. 제가 건너편으로 나가볼게요. 여기도 길이 또 있어요. 대기실, 아 대기실이 아니라 사무실. 그래, 이쪽에 소파라던가 과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빵.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방송 장비들. 아니 왜 너 부셨어 이게. 이쪽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음향 장비들, 모니터, 여러가지 방송 장비들이 전부 다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그 음향 조절하는 거 아닌가? 이거 잘 아시는 분? 이쪽에도 장비, 모니터,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부셨던 의자들, 이렇게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제가 오디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라즈로가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명예냐 구룩이냐,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A번 클론 12명. 자, 첫 번째 참가자분 자기소개 바랍니다. 스프렁크, the official soft drink of fame or shame. 에이번 씨의 아름다운 무대를 보도록 할게요. Oh yeah.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아, 이거 못 찾겠어. 안 되겠어. 자, 다음 참가자분 나와주세요. 아니, 이분은 GTA5에서 가장 유명한 그분 세팅이죠, 이분. Junk, the official energy drink of fame or shame. 네고도프, 브레이크프, 엔진프, 트랙모드를 해보지.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짠! 야, 전자 타입. 자, 다음 참가자분 잉글리시 데이브. 이분 같은 경우는 펜서를 자유자재로 길들인다고 해요. 펜서, 앉아. 어? 펜서, 앉아. 어? 앉아. 어? 아, 제발 앉으라고. 이런. 오디션장으로 향한 한 남자.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이 남자. 이 사람은 어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Oh, nigga don't hate me cause I'm beautiful, nigga. Maybe you got rid of that old yee-yee ass haircut you got. You get some bitches on your dick. 오늘 오디션 다 망했어. 이런 젠장. 여러분들 제일 재밌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라즈로를 괴롭히는 것. 제가 지금 깽브리토를 준비했고요, 뒤쪽에 라즈로를 태워볼게요. 제일 재밌는 거는 역시 라즈로를 괴롭히는 거지. 타이어 반갑습니다. 나이샷. 라즈로 랍스 성공. 지금 뒤쪽에 라즈로가 잘 타고 있군요. 다음에는 비질한테 부스터로 밀어볼게요. 발사. 나이스 샷. 그렇지. 안돼. 아, 방금 떨어졌죠. 라즈로 다치면 안돼. 내가 널 구해줄게. 이런. 뭐야, 살아있어 이 사람.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GTA5 스토리 모드를 하다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얘들이 온라인에서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군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